안녕하세요. 열로아 제주에 강사합니다. 제주는 사면이 바다로 둘러싸인 만큼 다양한 해산물을 맛볼 수가 있는데요. 특히 이맘때가 되면 꼭 한번 맛봐야 하는 제주의 해산물이 있습니다. 바로 방어인데요. 이 방어는 지방 함량이 높지만 모두 불포화 지방산으로 참치보다 무려 3배가 많다고 하고요. 또 마라도와 모슬포 일대에서 가장 많이 잡히는 방어는 11월부터 2월까지 가장 맛이 좋다고 합니다. 특히 방어는 회로 먹어야 맛이 좋다고 하는데요. 다음 주에는 방어 대축제도 열립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추위가 시작되기 전에 여러분도 방어회 꼭 한번 맛보셨으면 좋겠네요. 열로아 제주 시작합니다. 오늘 제주에 어떤 소식이 있는지 알아볼게요. 구름과 안개 사이로 백록담이 거대한 위용을 드러냅니다. 기온이 떨어지면서 한라산은 서리꽃 물결로 겨울을 맞이합니다. 해발 1700m 한라산 선작지와 일대는 이처럼 서리꽃으로 가득해 색다른 장관을 연출하고 있습니다. 상고대라고도 불리는 서리꽃은 안개나 구름이 눈꽃처럼 얼어붙으며 생기는 현상인데요. 올 가을 서리꽃은 지난해에 비해서 4일 빠른 지난달 27일 처음 관측됐습니다. 22일 한라산 윗세오름 최저기온이 영하 5.4도까지 떨어졌고 한낮에도 영하권에 머물렀습니다. 겨울에 길목에서만 볼 수 있는 이색적인 모습에 사람들은 저마다 추억 남기기에 여념이 없습니다. 여름 한라산은 와봤었는데 겨울 한라산은 전 처음이거든요. 근데 이렇게 눈꽃이 핀 걸 보니까 굉장히 아름답고 오길 잘했다는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지난 18일 첫눈이 관측됐던 한라산은 가을을 지나서 어느새 겨울을 향해 내달리고 있습니다. 4.3 희생자의 유골이 들어옵니다. 이어진 헌화와 분향에 나선 유족들의 오열이 이어집니다. 70년 전 행방불명된 가족의 유해를 끌어안고 그간 참아온 한과 그리움을 본물처럼 쏟아냅니다. 4.3 당시 행방불명됐던 29명의 신원이 확인돼 유족의 품으로 돌아갔습니다. 지난 2007년부터 2009년까지 제주공항 남북활주로 서북쪽과 동북쪽에서 발굴된 유해들인데요. 이들은 1949년 군법회의 사령수 21명과 1950년 3면 예비검속 희생자 7명 등으로 확인됐습니다. 이로써 지금까지 발굴된 404구의 유해 가운데 121구의 신원이 확인됐습니다. 과연 이분들이 인척관계가 인정이 될까 조금 고민스러워서 결과 내지 못한 경우도 S&P 검사를 통해서 우리가 인척관계가 있다 없다를 좀 더 확실하게 검사할 수 있는 방법들이 많이 생겼습니다. 유족들은 유해 신원 확인으로 70년의 한을 내려놓게 됐다면서도 안타까운 마음을 숨기지 않았습니다. 너무나 슬프기도 하고 즐겁기도 하고 한이 없습니다. 딱 70년 만에 이 4.3에서 찾게 됐습니다. 제주자치도와 4.3 평화재단은 유족을 대상으로 채혈 작업을 진행해 아직 신원이 확인되지 않은 유해 확인 작업을 벌일 계획입니다. 이와 함께 행방불명된 3,800여 명의 흔적을 찾기 위한 추가 유해 발굴 작업도 이어갈 방침입니다. 지금까지 오늘 제주를 알아봤습니다. 안녕하세요. 강서아입니다. 오늘은요, 제가 제주도에 있는 아주 분위기 좋은 카페를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예전에 여기서 피아노 연주를 봤던 기억이 있는데 카페 분위기와 또 음료가 너무 맛있어가지고 여러분에게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최근에 갔던 카페들은 다 뭔가 빈티지한 느낌이 강했는데 여기는 조금 고급스럽고 음악을 할 수 있는 공연이 되는 카페여서 그런지 우아한 느낌이 더 강한 것 같아요. 내부에 피아노가 있어서 가끔 여기서 공연도 한다고 합니다. 2층 규모로 된 카페인데요. 보시면 딱 점심시간이라서 그런지 굉장히 많이 왔습니다. 지금 보시면 이렇게 야외 테이블도 준비되어 있어요. 미니 정원처럼 해놨는데 저는 오늘 추워서 실내에서 마실 예정입니다. 보시면 메뉴가 좀 색다른 메뉴들이 많이 있어요. 여지호, 민트 매니아, 처음 보는 티들도 있고 케이크 종류도 있어요. 지금 치즈 케이크 같고 얘는 초코 케이크. 네, 지금 인스타 감성의 구도로 찍어보고 있는데요. 보시면 제가 주문한 자몽 에이드가 있고요. 그리고 크림 모카 라떼입니다.
주문한 자몽에이드를 먹어보겠습니다. 에이드라고 하기엔 약간 탄산이 좀 약한 느낌? 오, 맛있다. 되게 부드럽다. 아, 이게 진짜 맛있네. 커피가 맛있다, 여기. 제주마 고치고라보게 마심. 안녕하세요. 제주말 고치고라보게입니다. 일상 속에서 사용하고 있는 제주말을 고치고라보는 시간인데요. 이 시간을 통해서 제주에서 사용하고 있는 제주말과 제주 문화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할게요. 이 제주의 경주사는 육지와 많이 다르다는 거 알고 계셨나요? 이 제주에서 문산 갈 일이 있다면 조금 다른 문화로 인해서 많이 당황하실 수도 있는데요. 오늘은 장례식에서 생긴 에피소드와 함께 제주말을 알아볼게요. 친구 아버님이 돌아가셔서 장례식에 갔다 오려고요. 아기, 일포가 언제라? 일포? 일포가 뭐예요? 아, 일포 몰라. 아, 그럼 조문 언제 오렌? 오늘 와도 된다고 해서 오늘 가려고요. 야, 제기촌령 갔다 와 불어. 제주에서 문산 갈 일이 있다면 이 일포에 대해서는 꼭 알아두셔야 돼요. 일포는 장례를 치르기 하루 전날을 의미하는데요. 3일장을 할 경우 보통 둘째 날을 일포로 하고요. 일포날에 조문을 받습니다. 그리고 초상이 나면 보통 일포날을 알려주기도 해요. 그리고 마지막에 제가 말씀드린 제기 촐령 갔당화 불어에서 제기는 빨리라는 뜻이고요. 촐령, 촐리다는 차리다, 준비하다라는 뜻의 제주말입니다. 이 제주말은 물론이고요. 제주 문화도 아주 중요하니까요. 꼭 기억하세요. 오늘 친구네 아버지 일포는 갔당 오쿠다. 제기 촐령 갔당화 불어. 오늘 친구네 아버지 일포는 갔당 오쿠다. 오늘 친구네 아버지 일포난 갓당 옥구다. 제기 촐령 갓당 화불어. 제기 촐령 갓당 화불어. 이렇게 대화해보세요. 제주를 조금 더 친숙하게 느끼실 수 있을 거예요. 그럼 다음 시간에도 고치고라보게 마심. 제주 최대 규모의 아트 마켓인 아트 제주 2018은 새로운 미술시장 제주라는 슬로건으로 12월 2일까지 메종글래드 제주에서 열립니다. 국내외 갤러리가 선별한 현대미술 작품 천여점을 한 곳에서 직접 관람하고 소장할 수 있는 행사입니다. 네, 오늘 나오실 때는 조금 과하다 싶을 정도의 옷차림도 괜찮겠습니다. 겨울이 코앞으로 다가온 듯한데요. 이 차고 건조한 북서풍이 불어오면서 기온이 뚝 떨어졌습니다. 그래도 오후부터는 기온이 조금씩 오르겠고요. 내일은 따뜻한 남서풍이 불어오면서 예년 이맘때 수준의 기온을 되찾겠습니다. 하루 사이에 가을과 겨울의 기온을 오가는 날씨가 되겠습니다. 좀 더 자세한 오늘과 내일 날씨 알아볼게요. 오늘은 서해상에서 동진하는 고기압의 영향으로 가끔 구름 많겠습니다. 북서쪽에서 찬 공기가 유입되면서 오늘까지 기온은 평년보다도 3, 4도가량 떨어지겠고요. 바람도 약간 강하게 불어서 체감온도가 낮아 쌀쌀합니다. 내일은 북쪽을 지나는 기압골의 간접 영향으로 오전 한때 대체로 흐리겠고 산발적으로 빗방울이 떨어지겠습니다. 다음은 제주 항로를 포함한 바다 날씨입니다. 현재 제주도 남쪽 먼바다를 중심으로 바람이 약간 강하게 불고 물결도 높게 일고 있는데요. 제주도 앞바다는 2m까지 일다가 낮아지겠고 남쪽 먼바다도 2.5m까지 일다가 낮아집니다. 하지만 내일 낮에는 북부바다를 중심으로 돌풍과 함께 물결이 높게 일겠습니다. 항해나 조합하는 선박은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제주기점 선박은 모두 정상 운항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공항 날씨입니다. 전국 공항은 대체로 맑은 날씨가 이어지고 있고 별다른 특보는 없습니다. 바람은 초당 3.6m, 시정은 10km입니다. 항공편도 모두 정상 운항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욜로와 제주 오늘의 날씨 정보였습니다.